질문 되진 하지 않아요. 절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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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스마일. 그래서 집에 가서 실천해 보세요. 스마일 라인, 스마일 버튼, 스마일 버튼. 웃어봐요. 띠. 내가 누구? 애기 생긴 됐어요, 정말? 띠. 더 웃어야 돼요. 뭐? 스마일 버튼. 그래서 이거 이렇게 1, 2, 3, 4, 5 책에 나와있죠? 네. 요일 요정속 다 아시죠? 네. 네. 자. 네. 전원주 씨하고 읽었어요. 저기 오늘 전철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대요. 내려갈 때 보았네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인생을 점점 내려가다가 또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올라갈 때만 좋은 게 아니고 내려올 때도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정말 제가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저 그래프가 거꾸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 전성기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제가 뭘로? 웃음으로. 뭘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자, 성공의 요소가 있대요. 카네가 얘기했어요. 성공의 요소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키는 미인 대칭이에요. 미도 짓고 인사 잘하고 대화 잘하고 칭찬 많이 하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대요. 꼭 실천해보세요. 이건 제이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건 방금 요건데 3부를 다 날려버리고 3, 4를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테크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합성하는 게 웃음 테크예요. 웃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면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천상병신이 그랬어요. 우리는 소풍으로 갔대요, 여기.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들을 떠나야 돼요. 소풍 끝나는 날 웃으며 나 돌아버리라 이렇게 외치고 떠났어요. 그 사람은 껄껄하고 죽는데요.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웃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런 아쉬움을 안 남기려면 이렇게 좀 웃어야 돼요. 정경 씨하고 이경철 씨하고 누가 먼저 죽었어요? 이경철 씨 죽었죠. 근데 정경 나중에 정경 씨가 난 죽어서 하늘하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눈 감고 울었는데 딱 정신을 차리더니 이경철 씨가 그러는 거예요. 동생 300원만 빌려줄게. 커피 마시게. 아이고 형님 저도 빈손으로 마시오. 공수래 공수가라는 거죠? 웃고 살면 어때요? 더디 늙어요. 곱게 늙고 죽음도 늙음도 사랑하게 돼요. 그건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건 담쟁이 너클이에요. 담쟁이 내지는 어때요? 담 파이에 자라잖아요. 씨알돌 물 한 방울 오는데 예? 네? 그거를 타고 넘어요. 네. 혼자 넘나요? 여럿이 같이 넘어요. 그리고 뭘? 저는 웃음 담쟁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웃음으로 넘어요. 여럿이 같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죠? 같이 손잡고 웃으며 놓으면 우리 앞에 놓인 장벽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얼굴 찌그리는 얼굴이죠? 자, 우울한 얼굴 되고 짜증나는 얼굴 돼요. 자, 이분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크게 웃어줄 때 오늘 얼굴 바뀐다.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줘, 정말. 너를 보여줘! 시작!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걸 꼭 실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